너무너무나 아유, 인자하신 이승기 씨또 어떤 나오셨네. 인상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존경하고 또 누구보다도 스타를 만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은 사극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과 단둘이 식사 약속을 잡고 한 식당에서 갔는데 제가 분명히 12시 반으로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11시 반쯤 전화가 오시더니 선생님께서 본인께서 도착하셨다며 1시간 전에 식당에 아이고, 미리 가 선생님 계셔서 너무 제가 너무 무리 일찍 갖게 준비해서 다녀가셨죠. 너무 이제 일찍 가셨죠.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대본을 펴시더니 크게 그 대본 리딩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제가 덕분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정으로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국가에서도 참 많은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이뻐요, 연기 말했다. 김투하 조언을. 쓸때 이제 처음 보는데 뭐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. 가수. 예, 그래서 근데 아주 진지해. 예,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뭘 하고자 하고 왜 있더라고요. 시간을 1시간이나 일찍 그러니까요. 가셨어요?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? 12시 식사 약속에. 반인데 왜 11시 반에 가셨어요? 오늘 내가 여기 제일 먼저 왔는데. 아가 항상 오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. 젊었을 때부터.